여기 호스티스 애들이 좀 구식이네. 여대생은 여대생인 것 같은데 아예 어에 보면 유행이 살짝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딜 봐야 되지? 볼만한 데가 와, 50 넘은 아저씨가 2명. 양복은 고급, 손목시계도 고급 이탈리아제. 보나마나 금융이나 부동산 쪽이겠네. 분위기를 보니 접대는 아니고 모텔도 있는 거 보니 단골 손님이구만. 그래서 마음에 들라고 저러는 거 보면 보통 돈이 보통 있는 게 아닌가 보네. 저런 손님이 많은 가게가 좋지. 失礼します. 타카코です. 역시 처음 오는 손님한테 노점이나 안 붙여주는 건가. 뭐 일단 이 아가씨한테 얘기 좀 들어볼까? 오, 고라 에라이 베핀상가 키타나. 오키니 노미모노 나니 노마하리마스? 오나, 토리아이즈 샴판 타노마. 하이, 고치 오네가이. 저 춤으로 손님 모으는 중. 아까 그 춤으로 제가 좋아할 캐릭이라고요? 아까 그 할아버지 말하는 건가? 자, 뭘 물어볼까? 노조미 얘기 듣게 되면 좋을 긴데. 일단은 타카코에 대해서 물어볼까? 타카코짱은 뭐 하시미나? 우치? 우치와 최근 스키에 하마ってんねん. 주말은 이츠모 스키장 이때 스베테마스와. 네네. 오, 그래? 아타라시 우에어가 메짜 카와이네. 다레카 코테 쿠레헨카나. 다세. 객니 미츠이데 모라우 츠모리 나이 야로. 소난 야사시 오객산 오란 모. 나나. 이마나라 우츠. 뭐야? 토 스루 찬스 야데. 호구대라고? 아, 세요. 산타산이 데모 오네가이 시야. 잔또 굿즈시타모 요이시토가나 아간데. 양말 걸어놔야 된대. 오객산 이케즈야 와. 에몬 지분데 카우카라. 이런 내가 지금 뭔 딴소리고 한바탕 여기 온 목적을 잊어버릴 뻔했대. 자, 뭘 물어볼까? 호티스에 대해서 물어보자. 소렌니시테모 고노 미세와 카와이코가 교산 소롯토르노. 전부데 난닌 쿠라 오른야? 소 100닌 쿠라이 오른토 짜우카나. 오늘은 40닌 쿠라이야 토 오모이마스케도. 100명이나 돼? 혼나라, 시랑코모 오인야로나. 세야나. 주에 1도씩 콘코도카모 오르시. 온나지 세키니 쯔이테 하즈메테 하나시타 쯔우 케이스모 쇼츄 데스. 오. 소나이 신가오가 요 하이테 크룬가. 사스가니 인기덴와 차우노. 차이마스. 손다케 야메루 코가 오인 데스. 야메루? 난데? 난데야. うちは上下関係めっちゃ厳しいですし、ちょっとでも人気出そうな子が入るとすぐ上が潰しにかかるんですわ。競争が激しいっていうことか。せやけど、そない中でも人気あるこっちゅんはほんまにすごい子なんやろな。そうですね。ナンバーワンののぞみさんなんか毎日開店と同時に目当てのお客さんがひっきりなしに来てますわ。出た。 이제 물어보자. そののぞみっちゅう子はどんな子なんや? のぞみさんですか? ほんまはお客さんに他の子のこと話したらあんまり良くないんやけど、まあ一言で言うと真面目な人ですわ。真面目?真面目。そのお客さんの中には銀行のお偉いさんとか 政治家の先生とかも多いんですわ。せやからうちらそないな人と話し合わせるために新聞やニュースをいつもチェックしとけって店からうるさく言われてるんです。のぞみさんは特に真面目でやる気のある人やから、そういうお客さんから受けが良くて指名をたくさん稼いでいったんです。名実ともにトップレディっちゅうわけやな。ほんなら人気が出んのも当然やな。ああ、せやけどこの前若いお客さんが来た時は
逆に全然話題についていかれへんくてめっちゃ面白かったですわ。あ、今の内緒にしてえな。うちがそないなこと言ってたのが他の子にバレたら大変なことになってしまうから。安心しいや、誰にも言わへんて。可愛いとこがあるやないか、そののぞみちゃんも。そんでろホステス교육은완벽한가보네。이정도라면능높고돈많은손님들도충분히상대할수있겠어。자뭘물어볼까。요즘이얘기를듣게되면좋을겐데。자다물어봐야되나보네요。今日はまたえらい混沌な。毎日この辺繁盛しとるんか。まあ年末っちゅうこともありますけど、最近はみんな強制で同伴させられてるから、その分お客さんが多いんとちゃいます。ほう。저남자뭐야도대체。けどそない必死になって同伴させるほど景気悪そうには見えへんけどな。単に意地張ってるだけですわ。意地。最近客の入りでグランドに負けっぱなしやさかい。今月は絶対に勝たな全員罰金とかむちゃくちゃ言わはりますねん。なんやそら。自分とこが儲かっとればそれでええやないか。なんでグランドが関係あんねん。うちもそう思うんやけどな。支配人はそう思ってへんみたいで。ビデオがあるちょじゅのフェンテラブよ。正直なんぼ同伴したって常連さんも毎日何十万も使ってくれるわけとちゃうし、新規のお客さんを増やさへんと。저할아버지랑네어잘터놔야겠네사이좀。なるほどな。오디세이그랜드를이기려고필사적인가보네。그래도그것도이제한계를봐야겠지。새로운손님이절실히필요한기라。店の中くらいサングラス外したらどうでっか。グランドの支配人はん。눈치챘다。ようこそオデッセイ。楽しまれてますか。これはこれは山形はん、オデッセイの試合に自らおいでになるとは恐縮やの。すまんの、ちょっと外してもらえるか。お目当てはのぞみやな。さすがはうちとためはる店の試合人や。話が早くて助かるわ。あんたの方は随分と回りくどいやないか。こそこそ忍び込んで敵情視察、それがあんたのやり方か。そないなことせんでも望みに会いたきゃ呼びますせ。説得でも交渉でもしたらえ。そないなことしてもトップのあんたがうんと言わな、ことは動かん。俺が説得しに来たんは望みやのうてあんたや、山形。私を。俺が見たところ、この店確かに繁盛しとるが客層がおっさんに偏っとる。今はそれでもええが、今後もっと売り上げを伸ばそう思うなら客層を広げんことには頭打ちや。うちは在籍100名を超える大箱です。客の好みにも幅広く応えられてんとちゃうか。いや、この店のホステスはどれもおっさんが好きそうなタイプの女ばかり。若い男に受ける子が絶対的に不足しとる。さらに言えば今いる客層も決してよくはない。金持ちのおっさんばかりのせいで高級なイメージがつきすぎてるんや。たまに若い客が来ても店の雰囲気になじめず、なかなか常連にはなってくれへんのとちゃうか。チョンコゴイチルロックン。まだある。実は今オデッセイは深刻な女不足や。一人でも多くの新人が欲しい。ちゃうか。ちゃうか。根拠はあるんやろうな。俺が店に入った時満席っちゅうことで入り口でチートばかり待たされた。せやけど中に入ったら空席が目についた。これは
客全部を相手にできるほどのホステスが出勤してないっちゅうことやろ。その証拠に男3人に女2人っちゅうテーブルがあった。普通はマンツーマンが基本、場合によってはクレームが来てもおかしない。よう見てはるな。ほいコナン君で、ま、力賢いあんたのことや。そんだけ言えば俺の腹は伝わったやろ。なるほど、こちらの事情は全てお見通しってわけやな。オデッセイのナンバーワンは望みやけど、その望みがおらんようになっても今の客層を支えるホステスは十分揃った。ここにはホームランバッターは腐るほどおる。そろそろバントのできる選手が必要な時期なんとちゃうか。それでうちの4番に対してあんたは何差し出すつもりや。まずは手付けとして1000万、明日にでもうちの門に届けさせてもらうわ。おお、それだけやない。今うちで教育しとる新人、若い客層を狙って育てとった連中や、いわば将来の1番バッターっちゅうとこが。そいつらから好きなの何人でも持っていけ。真島藩、あんたが目つけた秘蔵庫をこっちによこすと。ああ、そうこうし揃った将来間違いなしの連中やで。ええんですか、敵に死を送るようなもんです。こっちは当面の売り上げが欲しい。その代わりあんたんとこには将来の売り上げを保証する。別にそっちだけが得をする話でもないで。괜찮은거랜데。あんたは顔に似合わず敵作らんとうまいことやる方法を知っとるらしい。これが真島五郎のやり方っちゅうわけか。交渉成立ってことでええな。ええでしょう。ただあんたんとことうちはライバルや。今日みたいなんはこれ限りにしてもらいましょうか。これからはうちも全力で勝ちに行かせてもらいますわ。覚悟はええな。好きにせえや。さてっと、ええ酒飲ませてもろうた。お願状頼むわ。勉強させてもらいましたからね。今日は私のおごりっちゅうことで。そらごちそうさん。ほな。오야근데너수중에지금1억도없는저어천만도없는데어떻게주려고혼또됐까아난또가히키느키세고야이츠모이츠모도야떼손나마이러이러한네노조미노시프토가구하시이것도아시다하나소와가리마시다오스카레사마데스정말오늘하루는별의별일이다있네밥이나먹고집에가야겠다오늘은소텐보리거리쪽에가볼까거리쪽으로가죠어그러니까서로허세가가득이네쪽으로가야되네여기로가야되네요여기위로쭉올라가면되죠왜여기어떻게건너야돼아저쪽으로가야되는거야여기로못어여기로못가는구나저거는이제당구안하냐고요당구아까도한두시간했잖아요네그래가지고괜찮을거예요이제더할필요없을것같아당구아까두시간정도했거든요なんなんや。おお、あぷげた。おお、あぷげそう。
네, 나인볼 다 깨고 에이폴 중급까지 깼어요. 중급인가까지 깼을 거예요. 아, 와, 시계 맞는다고? 아파 보이면 암호가 대신 맞아줄 거냐고요? 아니요. 대신 맞아주진 않을 겁니다. 아파 보이잖아요. 맞으면 저도 아플 텐데, 당연히. 여기는 뭐 하는 데지? 볼까? 당구와 다트를 즐길 수 있대요. 당구랑 다트 즐길 수 있대요. 아니야? 뭐야, 여기 남자들밖에 없네. 자, 갑시다. 이런 데는 필요 없죠? 네. 학생들도 많이 있네, 이 시간대. 웬일로 당구 안 하냐고요? 지금 깔보는 기가 내래. 응? 뭐고? 방금 그 보암은 저쪽에서 뭐 싸움이라도 났나? 이렇게 큰 칼을 들고 시베리아 밀림장어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 혹시 물장사는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장사 시작 못했어요. 지금 3장입니다 3장. 뭐 몇 장 가야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5장인가 7장인가 가야지 할 수 있대요. 지금 3장이에요 3장. 제가 막 당구치고 막 볼링공 굴리고 막 네 비디오 보고 막 이러느냐고 시간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고. 지금부터 나랑 대련을 할 거다. 나를 꺾는 다음에 합격이야. 뭐야, 야스오야? 예? 와! 저 전투 스타일 배우나 보네, 여기서. 와우! 와, 뭐야. 저렇게 싸운다고? 진짜 허세 엄청나다. 물장사는 이 게임의 꽃이에요. 알겠습니다. 물장사 이 게임의 꽃이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빨리. 저도 빨리 해보고 싶은데, 너무 퀘스트가 많아요. 뭐고 방금 그 봉솜씨는 제대로 배운 무술도 아닌데 상대방의 칼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했잖아. 불합격이다. 어? 이따 거지같은 칼을 쥐어주고 무슨 말이고 그쪽은 그렇게 좋은 봉같은 무기를 들고. 누가 이딴 가게 또 올까봐. 무기점이야? 저 사람은? 가려고 하는데 붙잡겠지? 오, 마지막 우연이로군. 아재 쫄았자는겨. 마침 자네가 많고 대련할 만한 장소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니. 그럼겨. 저쪽에 먼저 온 손님이 있던데 왠지 위험해 보이는 자세인기라.
요새는 페이우라는 잘하네. 무기상을 운영하고 있지. 무기를 들고 싸우면 실력이 상당하지. 싸요. 잘 됐군. 페이오를 소개해 줌세. 잠깐 쓸데없는 짓 마소. 딱딱하게 굴 것 없어. 자네에게도 페이오에게도 나쁘진 않을 텐데. 예전부터 자네를 알고 있었다고? 어디용? 자네는 또 왜 그러나? 자 어서 이산에도 시험을 해보게. 합격한다고? 뭔 소린겨. 내가 시험을 받아야 하는 긴데. 지금 배운 스타일 이제 내 써보겠죠? 아 진짜요? 물장사 퀘스트 다음은 시마노의 광견이라는 직업을 배울 수 있다고요? 오, 좋겠다. 좋아. 자네는 뭘 쓸텐가? 상대는 무기상이야. 뭐든 뭐든 없는 게 없을 걸세. 내는 저기 버려진 벨트를 쓸 거요. 벨트라고? 야구 빠따 갔다가 네 싸워준대요. 어허 이것도 흥미로운 대결이 되겠구만. 그럼 시작해볼까? 와씨, 엄청 빨리 때리네. 와하,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네. 일단 물장사는 다 해봐야죠. 네. 배틀을 무기로 사용하다니 당신 아주 흥미로운걸. 싸울 때 사용했던 게 떠올랐을 뿐인기라 예전부터 곧잘 사용했지만서도 나도 깜짝 놀랐다네. 아무리 자네라도 페이오를 상대로 고식책으론 힘들 거라 생각했건만 기호였어. 그래서 페이오라 했나? 내 배틀 솜씨가 어떻더노? 물론 합격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가게에 고객이 돼준다면 정말 기쁠 것 같군요. 무기? 무기 상점에서 무기 살 수 있나 보네요. 고식이 임시 변통. 아 중국점이야? 새로운 손님 왔네. 하이. 뭐야 무기를 제작할 수 있다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진귀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기가 그거 참 별난각이네. 아 참 이제 생각났는데 내는 지금 배가 억수로 고프대. 여기도 일단 중국 요리점이지. 뭐 먹을지 것 좀 내어내나. 어이구 식당 손님이기도 했네. 그럼 아주 만난 걸로 준비할게. 무기 탐색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아 했나?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뭔데? 갑자기. 그 가게 일은 누설해선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그 두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응? 저 부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단 말이? 아직은 자세히 말 못하네만 저 가게는 조만간 터무니없는 상대를 적으로 돌리게 될 걸세. 무슨 뜻이나. 뭐 아직은 걱정할 것 없어. 아무튼 마음이 내키면 저 가게에서 무기를 사거나 탐색을 발주해보게나. 알았어. 오케이. 또 스타일 좀 있어 하나 더 배우겠죠? 뭐야 인형 소녀야?
어, 나중에 할게. 응, 됐어. 일단 편의점이나 들어가보자. 어, 편의점이 아니고 오락실이었네, 여기? 어! 점원이다! 요거 하면 왠지, 이거를 하면은, 왠지 저 점원이 말을 걸어올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우주와 가케르데? 아리아! 어떻게 하는 거지, 이 게임은? 자, 발사. 리버스 조작전 연사. Welcome to the fantasy zone. Get ready.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어, 뭐야! 어. 나무에 부딪히면 안 되는구나. 저 어떻게 해야 돼? 저 머리 맞춰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잡았다. 이 게임 안 해봤어요, 저. 네. 이런 게임이 있어요? 뭐야, 이거 맞는다고? 어려운데 이거? 아! 아! 젠장! 아, 유명해서 패러디 게임도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잡았다. 아, 베요네타에서도 볼 수 있다고요, 여기. 뭐야. 와, 이거 어려운데, 여기서부터는?
You're doing great. Where? Ah, 나무들을 많이 부셔야 되는 거야 이거? Okay. 뭐야 다 부순 거야? 보너 스테이지. 처음 해보는데 어렵다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일곱 번째 스테이지. 그러니까요 컨텐츠가 엄청 많네. 해야 되는데. 뭐 한 대 맞으면 죽어? 말도 안 돼. 오케이. 아이. 아씨. 됐어. 한 판 즐겼으면 됐지. 이거 나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간다. 와지컬은 실존했다. 처음 하는데 7스테이지까지 갔죠? 손님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플레이하고 계시던데요? 그랬나? 네,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껴안아버릴 뻔. 아니, 플레이 중에 부둥켜 안으면 게임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러지 마라. 어머 아쉬워라. 하긴 점원이 손님한테 그러면 보통 화를 내시겠죠? 아니 점원이 아니어도 화를 내겠지. 아가씨 게임 좀 할 줄 아는가 보네. 내 오락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내는 마지막으로 한다. 마지막이군요. 저는 쿄코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저런 스타일이 밤의 여왕이라고요? 아 그래요? 쿄코하고 근데 내 인연이 깊어지려면은 이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스테이지를 조금만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연이 계속 늘겠죠? 너무 오래 하면 오래 걸리니까 우주어 카케르데. 1스테이지 도중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리야. 그러면은 금방 네 금방 오르지 않을까요? 네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되지 뭐. 빨리 나와라. 뭐 이거 왜 키가 반대로 됐어? 뭐지? 키가 반대로 돼 있는데? 뭐지 이거?
키가 반대로 됐어요. 뭐야 이거? 왜 키가 반대로 됐지? 빨리 죽자. 나는 죽여줘. 키가 반대로 됐어요. 이거 뭐야 이거? 빨리 죽여줘. 이해차라 난이도가 상승했다고요? 빨리 죽자, 빨리 죽자. 오케이.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오르려나? 게임 중단할 때 항상 이렇게 중단해야 돼요? 모르나? 아. 인연 조금 올랐죠? 방금 전에. 뭐야,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생각보다 오래 걸리나 보네, 이거. 어? 뭐야, 게임하고 있다. 저건 교코 아닌가? 지금 게임하는 중인 것 같으니까 옆에 가서 방해하기도 그렇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어? 퀘스트 나오나 본데? 다른 게임하면 안 오른대요. 여! 아 마지막 씨 훗! 마침 잘 오셨네요. 한번 보자. 100만 점? 어허. 저 100만 점 클리어해야 돼? 이겨야 돼요 설마? 야, 점수 얘기하자고? 형, 왜? 우주와 가케르데? 렛츠 고! 리버스 조작 전환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리버스 조작 전환을 해서 그래. 100만 점 이상? 100만 점 이상을 달성해야 된대요. 네. 100만 점 이상을 달성해 주십시오. 중에서 오케이 잡았고
아 뭐야! 와 씨, 이걸 당해다고? 아 아깝다 씨. 죽어버렸네. 이건 안 되는데. 아 망했다. 아 망했어. 두 번이나 죽어버렸네. 아, 아까 전에 했는데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죽었었는데 여기까지 올 때. 큰일 났네. 아 100만 넘었어요? 그래? 100만 넘었으면 그냥 죽을까? 그냥 죽자. 나 좀 죽여줘. 뭐야 한 번 더 남았어? 아니 오케이 됐다 빨리 죽어가지고 자 퀘스트 진행합시다. 와무의 적은 와무뿐이다. 그죠? 어때? 한번 보자. 와 대단해. 마지막씨 정말 실력 좋네요. 내가 마음만 먹었다 하면 이 정도다. 제 최고 점수를 뛰어넘으시다니. 힝 저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번엔 내가 이겼지만 크로코딜이라면 더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기다. 오 쭉쭉 올라가네요. 질 좋은 철을 받았대요. 그래 또 해봐야겠죠? 네. 또 하면 되겠지? 네. 여러분들, 게임 잘해도 여자 꼬시는 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게임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빨리, 여기, 자, 스테이지 1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어차피, 네, 저거, 뭐냐, 신분 관계 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죽으면 됩니다. 아니야! 여기서는 빡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돼. 빨리 다 죽어버리면 돼. 나 죽여줘. 나 죽여줘. 죽여줘. 오케이. Get ready. 죽여줘. 대충 점수 내고 이제 죽읍시다. Get ready. 네, 749만 저것도 제가 한 거예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7스테이지까지 갔다가 죽어가지고. 네, 그래요. 749만 6930점. 네, 이렇게 뽑았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중단하면 되죠? 그래 점수를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네. 아 역시 올라가는군. 1스테이지에서 죽어도 많이 올라가요. 오케이 그냥 많이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건가 봅니다. 네 이거 점수는 상관없고 많이 플레이하면은 쟤하고 네 인연이 더 깊어지는 것 같죠? 어 역시 또 하고 있군. 점수 내기 해가지고 한 번 더 이겨야겠죠? 이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어? 아니야, 돼. 200만 점? 오케이. 나 700만 점 달성했는데. 어? 망설이고 있던 그거? 어? 뭐야? 만약에 제가 지면 저 큰맘 먹고 마지막 씨가 기뻐할 그걸 넣어달라고 할까 하고. 어? 뭘? 그걸 넣는다? 아레오, 이래른다, 또. 아노, 아랫대, 이따이, 난다.
훗 히미츠? 하지만 마지막 시도 한번 해보면 못 끊을걸요. 실은 저도 전부터 마지막 시를 위해 얼마나 넣어달라고 하고 싶었는지 저도 좋았으니까요. 꿀꺽. 그거 뭐야. 넣는다. 디오. 마지막 씨? 왜 그러세요? 어!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상한 망상 절대로 안 했대. 그럼 최고 점수 200만 점 뛰어넘어 보실래요? 그래. 승부하자. 오케이. 이기세! 이기세! 우주와 가케르데. 렛츠 아리아. 동전 나와 달라고 동전. Welcome to the family. Get ready. 자, 이거 열심히 해줘야겠죠? 열심히 해서 200만 점만 넘기고 빨리 죽읍시다. 자, 지금 140만 점, 200만 점 딱 넘기면 바로 끝냅시다. 뭐야? 와, 이게 맞는다고? 지금 190만 점이죠? 근데 죽은 것도 나쁘지 않지. 보스전이죠? 오케이, 죽으면 된다 이제. 빨리 죽어. 난 빨리 비디오가 보고 싶다. 빨리 비디오를 보자. 빨리. 이런 게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케이. 어때? 이겼다고. 자, 이제 그걸 넣으면 되는 거지? 기대할게. 그걸 넣어달라고 했지. 어디 한번 보자. 와, 대단해. 마지막 씨 정말 실력 좋네요. 좋았어. 그럼 그걸 넣어달라고 해야겠어. 그걸 넣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게임에 얼마나 공을 들였다고. 저의 완패네요. 내가 이런 점수를 넘길 수 있을까? 또 열심히 하면 훨씬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기다. 게임도 현실 세계의 경기랑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한 기라. 아니 저기 그걸 넣는 얘기는 응? 아 맞다 그랬죠. 죄송해요, 깜빡 잊고 있었어요. 이게 말로만 들었던 밀당인가. 일당이래.
하지만 지금 당장 어려워요. 이래저래 준비도 필요하고 나중에 맞을 수 있어요. 뭐지? 뭘 넣는다는 얘기지? 그렇나? 하긴 그렇겠네. 알겠다. 그러나 나중에 또 올구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나중에 봐요. 뭐지? 넣는다. 넣어달라. 뭐지? 마지막 이 녀석 현장에서 바로 넣으려고. 효코 이제 준비가 됐을려나? 그걸 넣어준다 했는데. 그 말인 즉슨. 마지막 씨 오래 기다리셨죠? 어, 그래. 오늘 밤에 앉아있기다. 응? 난다. 이거 넣어달라고 했어요. 뭔데? 여기 보세요. 최신 게임 판타지전이에요. 아, 나니. 직쇼! 어라? 이거 들었나 고생 좀 했는데 마지막 시즌 별 관심이 없나봐요. 아, 아니다. 미안. 좀 놀라서 그런다. 그래, 내도 마음에 든다. 역시 그렇죠. 큰맘 먹고 구입한 기계니까 안 놀아주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즐겨주세요. 그래. 뭐, 물론이지. 판타지 존이라 진짜 재밌겠네. 고래야 난다! 어이, 교코! 잠깐 이쪽으로 와서 도와줄 수 있겠어? 아, 네, 지금 갈게요. 그럼 마지막 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마음껏 플레이해주세요. 아, 표정 변화 봐봐. 오늘 밤에 니를 발사시켜줄구만. 와, 됐어. 이미지 비디오 입화됐대요. 좋았어. 야, 이제 이딴 거 안 해. 저리 가. 여기 인형 뽑기 뭐 뽑을 거 있나? 뽑을 거 없군. 일단 인형, 야, 일단 게임들 다 갖다 버리고요, 이제. 네. 가자. 판타지 존 할 필요 없죠? 네, 목적 달성. 어, 뭐야, 저 이상한 놈 있는데, 저거? 저 이상한 놈 있어요. 좋아, 네. 빙 뜨는 애 있어, 어떡해. 도망가자. 빙 뜨는 애는 나중에 상대할게요. 일단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여기로 가야 되지? 총으로 잡아보라고요? 아, 총 일단은 그냥 갈게요. 뭐야? 으악, 이 자식 먹고 기분 나쁘구만. 어이, 당신 이런 곳에 쓰러져 있으면 민폐돼. 아파라. 아프다고? 양아치한테 시비라도 털린 건가? 아파서 말도 안 나오는 겁네. 자, 약을 해줍시다. 무엇을 줄까? 스태미나 로열을 줘야 되나? 뭐 줘야 돼요? 암호 하나 줘도 돼요, 이거? 엠퍼러 이거 하나 줄까? 퍼프니스 엠퍼러. 가장 싼 거 주자고? 어, 이거라도 마셔봐라. 아, 우마이. 개안나. 네, 덕분에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런데 쓰러져 있다더노. 그 꿈에 도전한 결과입니다. 뭐? 어? 그 꿈이라는 게 뭐길래? 저 돌다리를 당당하게 걷는 게 꿈입니다. 어, 그리 큰 꿈이 있었더나. 그러거라면 이런데 쓰러져 있어도 충분히 이해할 리가 있겠나? 뭐고 그게? 그냥 세리 건너보면 데린 거 아니가 아이가. 그게 안 되니까 곤란하다는 거죠. 와, 안 되는데. 제가 입고 있는 스타디움 점퍼 때문입니다. 스타디움 점퍼? 이게 뭐야? 어. 오, 근데 그 점퍼 때문에 돌다리를 못 걷는다는 건 무슨 소리고? 스타디움 점퍼를 입고 있으면 폼 잡는 걸로 보여서 그런지 걷고만 있어도 불량배들이 덤비거든요. 뭐 싸워 환영이라고 떡하니 쓰여 있구만.
그렇구나. 대체 왜일까요? 얼굴이 짜증나게 생겨서? 아니면 애초에 이런 운명으로 태어난 건지? 네, 낸들 아나. 하여튼 자초지정이 이해가 가네. 이런 데서 쓰러져 있었던 거구만. 맞습니다. 그럼 그 점퍼를 벗어보면 되는 거 아이가? 예. 그럼 아무 의미가 없대요. 네. 그것이 제 꿈입니다. 그렇나. 뭐 네 맘대로 하거라. 또 얻어맞아도 내는 모른데. 이거 네 처리해줘야 되나보다. 걸을 때 그죠? 저는 쓰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쓰다가 내는 마지마다. 마지마 씨, 제가 보기에 당신 싸움 좀 하시는 분 같은데요. 맞죠? 뭐 그럭저럭. 마지마 씨 괜찮으시다면 저를 도와서 제 꿈을 이뤄주시겠습니까? 아니한테? 뭐 꿈을 도우라니 무슨 소리고. 어허. 불량배를 네 잡아달래요. 마모가 NA 티셔츠를 이태원에서 입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 네, 그렇겠죠? 입는다. 에? 근데 진짜 그 점퍼를 입고만 있어도 불량배들이 달려드는 기가. 그럼요, 잘 보세요. 저기 불량배들 있다. 어이 거기 스타디움 점퍼 어디서 똥폼 잡고 있냐? 너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야. 고라. 뭐 보셨죠? 진짜네. 그 점퍼가 대단한 건지 스타디가 대단한 건지. 제가 돌다리 당당히 걷는 동안 확실히 절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야 걱정 들어 왜 그라? 싸워줘야 돼 바로. 호이하라. 뭐야 뭐야. 어어야 죽는다 죽는다. 아, 왜 이렇게 많이 와? 못하네. 코코만 해야 돼. 아이고 죽어버렸어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 어려운데. 그니까요. 아파라. 헉헉 미안타. 끝까지 못 지켰네. 아닙니다. 거의 다 왔는데 다음에 꼭 성공해보죠. 오케이 알았어. 빨리 걸어줄게. 도라에네카 이사카야. 나중에 어느 스타일로 갔다가 깨야 돼요? 저도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거든요.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얘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 싸움꾼이 좋아요? 슬러거가 좋아요? 초반에 사용하기. 1500만에? 슬러가 편해요. 네. 어? 응? 뭐야 또 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부탁 좀 합시다. 아무리 그러셔도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제 부탁입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냥 돌아가시죠.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이런 뭘 구하려는 거지? 아 보스몹용 스타일이 슬러거예요? 또 저 남자.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자꾸 집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여자들? 자, 일단 저장. 들어가야 되는 건가? 어, 여기 낚시할 수 있나 보네? 낚시는 일단 나중에. 아, 이거 할 거 되게 많네. 할 게 미친 듯이 많아요. 어, 마트야, 마지막. 誰야 말. 오데세の門やって言うたら心当たりあるやろ。オデッセイ望みの引き抜きなら山形と話はついとるで。支配人が納得しても俺らが納得するか。無理によってうちの南蛮はお引き抜くた。ええ度胸しとるやないか。 뭐야, 이 양아치들은. 안타, 오客様は 神様야 유대. 客に 도개様で するらしいやないか. 夜の 帝王か 난가 知らんが. 낯싸게나 話やで. そんなに 金が 欲しいか. 客には 通用しても 俺らに土下座は通用せんで。ま、試しにやってみてもええけどな。お前らの言う通りや。あ？お客様は神様。うちの店に来た客になら土下座でもするし、靴でも舐めたるわ。せやけど、客やないなら話は別。こんなげちょ？ ねえ、公事もありねよ。 喧嘩売りに来たチンピラなんぞに俺が優しいと思うな。大層な口聞けんのも今のうちや。かまやってまえ。おおじゃ。あ、ラバー。 와하! 야, 아프겠다. 좋았어. 호성 터지네. 나랑 깨. 強すぎる. 何なんや お前は. お前ら 仕返ししたかったら店に来いや。 客としてなら 土下座でも何でもしたるわ。 好きにせ。 ただ その後どうなるかは保証すんぞ。 お客様は 神様やからな。 도망가버리죠 그냥? 어머, 무섭네, 무서워.
자, 마지막에 아파트로 들어가서 잠을 자주도록 합시다. 잠자고 일어나서 내 우리 그 누구냐 이렇게 후지근한 방에 살아? 버는 거에 비해 너무 조촐하게 사네. 뭐야? 감시당하고 있는 건가? この町は牢獄や. 俺が 塀の外に出られんのは いつなんやろな. 兄弟. 오. 그래서 빛나는 감옥이구만. 자, 데이터 기록합시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 이어서 합시다. 네. 내일 이어서 합시다. 내일 또, 뭐냐. 내일 또, 네, 그 재밌는 비디오 보는 거 좀 많이 합시다. 네, 비디오 보는 거 많이 합시다. 기다려. 근데 오늘은 녹화 종료할게요.